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오늘도 해외 시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언제나 똑같이 미래에셋투자센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기 3프로의 적기입니다. 아, 적기.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적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큼직하게. 한번 톤을 합주로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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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어디로 뭘로 어느 쪽이 맞아요? 예, 좀 무리인 방송. 아, 예, 무리입니다. 그만하고 네. 오늘의 이슈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중국 시장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상해종합지수 0.12% 하락이라 이렇게 뭐 보면 별거 아닌데 심천성분지수 0.35% 빠졌고요. 뭐 한번 지수 쭉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창업한지수가 1.79% 빠졌습니다. 과창50지수는 2.74% 빠졌는데 이 지수들은 이제 기술주들을 더 모아놓은 지수고요. 이따 이제 아마 김경환 팀장님이 요새 좀 강조하시는 지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고 홍콩 양생지수가 0.25% 빠졌고 네. 어제 골탕 먹였던 항생테크지수는 오늘도 한 0.85% 또 빠졌어요. 또 빠졌네요. 근데 테크주들은 약간 반등은 성공했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안 좋았던 얘기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그 항생 아 저기 뭐 항서제약 많이 갖고 계신데 네. 항서제약 요새 나날이 부진하거든요. 그 원인과 좀 반전 모멘텀 있는지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예, 사실 우리도 원래 바이오 요새 좋다가 오늘 살짝 주춤했는데 뭐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이. 대한민국 바이오도 제 욕심으로는 좀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야죠. 이제 아, 이거 부진하다. 이제 시작 아닌가 전 생각했는데 네. 이제 뭐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오늘 멈칫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럼 중국 바이오가 왜 요즘에 좀 안 좋나요? 일단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신기한 건 7월 2일 뉴스였어요. 예. 7월 2일이면 금요일. 네. 그죠? 그러면은 어제 시장 열렸잖아요. 근데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들이 후두둑 떨어졌는데 뭔가 한 박자 쉬고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한 박자 쉬고 하니까 저희 세대는 아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 무리한 유머 욕심 있는 거 시청자님께 다시 네. 한번 좀 사죄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좀 무리하지 마. 이게 아닌가 네,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그 이 7월 2일 나온 뉴스로 인해서 오늘 한 박자 쉬고 빠졌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그래도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빠질 때가 중국에 가끔 있거든요. 예. 이 팀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뉴스였냐면 중국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항암제 임상개발지도 원칙에 관한 의견이라는 걸 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새 중국이 특히 PD-1 그 3세대 면역항암제 개발 붐이거든요. 네. 이미 그 시판도 많이 돼 있고 근데 이걸 항암제를 개발할 때 그 이 효능에 대한 대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대조 평가하는 약품을 선정을 할 때 시판돼 있는 가장 효능이 좋은 약과 비교를 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라. 이런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PD-1 면역항암제라면 뭐 키트루다처럼 가장 효능이 좋은 것과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좋아야 니네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등을 이겨야만 받을 수 예,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통 이제 효능이 조금 비슷하거나 그에 준해도 원래는 허가가 나는 게 이제 보통 신약 개발의 그 트렌드인데 보면 이제 미투 제품은 이제 승인을 안 해주겠다. 미베러라고 해서 훨씬 좋은 것만 까다롭게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발표였어요. 실제로 표가 있을까요? 실제로 예, 지금 예. 그 3세대 PD-1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키트루다로 알고 있는 게 글로벌 해도 지금 허가받은 게 한 6개밖에 없는데 중국에는 오늘 11번째 허가가 났고 우리가 이제 4대 업체라는 게 또 있고요. 이거를 개발한 업체가 40개가 넘는데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립하고 있는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장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까다롭게 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좀 안 좋았고 또 중국에는 지금 그 대표적으로 투자하신 업체들 중에 CRO나 CDMO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CRO라면은 임상을 좀 대행해 주는 거고 또 CDMO는 그 의약품의 개발이나 생산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CMO가 주력이라면 중국의 뭐 야오밍바이오나 야오밍캉더 같은 회사들은 CRO랑 CMO 쪽이 조금 더 그 포커스 돼 있는 회사들인데 이것들도 오늘 뭐 한 8.4% 5.1% 빠졌단 말이에요. 와, 8%대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예, 좀 많이 빠졌죠. 특히나 이제 이 기업들은 요새 좀 주도주로서 이렇게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빠졌는데 중국의 패턴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규제라는 걸 아예 없어서 마음껏 하게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뭐 조금 그때부터 규제를 좀 세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플랫폼도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일단 다 빠지긴 했는데 또 이런 네. 해석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개발을 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후속 있네요. 업체들이 까다롭게 된다고 하니 그리고 또 개발 능력 있는 업체들은 어쨌든 지금 너무 난립한 게 문제라면 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뉴스와 또 연결돼서 항서제약이 약간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하실 내려가는 차트가 네. 나오고 있는데 항서제약 얘기를 좀 연달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도 중국 그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거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일 거예요. 항서제약으로 한 종목은 최근에 어쨌든 어느 정도 부진하냐면 올 1월 고점이 97위안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오늘 62위안이니까 와, 3분의 1이 빠졌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보면 다른 기업들은 뭐 반도체나 전기차 업체들은 1월 고점에서 한 40% 빠졌다가 네. 그걸 뚫고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예. 보통 주도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거기서 한 번 더 빠졌어요. 지금 차트가 좀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일단 항서제약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중국의 당연히 1등 대표 제약사고 신약 개발 그리고 뭐 제네릭 일반 의약품을 다 한 종합 제약사예요. 근데 중국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PD-1 3세대 면역 항암제 4대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보험 등재까지 된 회사들인데 그게 항서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요 네 가지 업체가 있는데 나머지 세 개 업체는 순수 바이오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이오 회사로서의 가치를 평가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 그냥 바이오텍과 그냥 뭐 유한양행 같은 걸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서는 이제 그런 종합제약사. 예, 예.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중국 바이오가 니네가 면역 항암제를 만들었어, 키트루다 같은 걸 만들었어 하면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그 이노벤트에서 만든 피디어 면역 항암제가 힌틀리맵이라는 건데 이건 일라이 릴리가 이미 라이센스 인해가서 미국의 FDA의 허가 신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베이징에서 개발한 티스 릴리주맙 이미 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거고 노바티스가 사갔어요. 그리고 준시의 토리팔리맙은 코에르스라는 데서 사가서 하반기에 FDA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빅파마들이 사가서 FDA 신청할 정도면 기술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항서제약만 남았어요. 항서제약은 한 몇 년 전에 인사이트라는 데서 사갔다가 좀 반환을 한 상태여서 뭐 다시 또 팔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항서제약을 많이 투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은 이게 저는 믿음의 항서제약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가가 우상향을 했어요. 어느 수준으로 우상향을 했냐면 이게 보면은 그 상해종합지수가 후광통 붐이 불었을 때 5천이 넘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2015년 6월에 5,178포인트를 찍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중국 주식 뭘 하나 샀다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3,530포인트잖아요. 이거를 비트할 수 있는 만약에 코스피가 그 정도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비트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까요? 대형주 중에. 별로 없겠죠. 근데 항서제약은 네. 그 순간 2015년 그 버블의 정점에 샀더라면 그게 환산 주가로 하면 한 15위안 정도예요. 한 6배 오른 건가요? 약간 고점까지는 6배, 지금 빠졌어도 한 4배 오른 거죠. 4배. 예, 그러니까 지수는 5천에서 3천이 됐는데도, 3,500이 됐는데도. 근데 더 심한 건 2012년부터 이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매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고점을 그러니까, 경신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네네네. 고점 경신이고 네네. 2018년만 보합 정도였고
그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연초에 샀으면 무조건 연말에 올라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 환산 주가가 한 5위안 정도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항소제약은 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2015년에 2014년에 우리가 후광통이 열렸는데 약간 장기 투자 필승의 아이콘이 돼버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그게 혹시 무너질까 하고 있는 건데 꾸준한 상승의 배경은 역시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매년 매출과 이익이 과거에는 한 4, 50% 지금도 20%씩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이 기업은 참고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버블의 정점에 샀을 때 그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종목들이 다른 게 또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시티즈 면세점은 그때 샀어도 10배가 올랐고 네,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예, 귀지모티즈는 그때 샀어도 9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부 몇몇 그런 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필승의 아이콘으로 믿음의 막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항소가 좀 삐그덕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상개발 지도 의견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항소 제약 관련해서 왜 빠졌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6월 23일 뉴스인데 제5차 제네릭 집중구매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건 제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예. 제네릭 집중구매. 일단 항소제약이라 그러면 제네릭 쪽이 좀 강세를 갖고 있는.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출을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항암제 쪽이 한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많이 이미. 올라갔네요. 예, 근데 항암제 중에서도 신약이 있고 얘네가 들여온 약이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한 60% 정도는 또 얘네가 만든 혁신 신약이니 예. 이미 신약 부분이 한 4, 50%까지는 이미 올라가 있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네릭도 캐시카우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얘네 대표적인 제네릭 의약품이 이제 조영제라고 있어요. 우리가 뭐 CT나 MRI 할 때 이게 집어넣어서 혈관을 더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시경 할 때 먹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그것도 조영제의 일종일 거예요. 그 혈관으로 주사로 넣는 것도 있고 네네. 먹는 것도 아마 그거 일종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이게 쫙 내려가는 거 뭐 엑스레이 찍거나 이럴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딴 얘기는 한데요. 제가 옛날에 그 대장 조영술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는데 네. 이 뒤로 이만한 주사로 그 조영제라는 걸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개어내게 하려고. 그거랑은 다른 거 같아요. 다 개어내는 거죠. 찍을 하고 그걸 이제 장에다 넣던데. 그게 이 대장을 타고 이 조영제가 올라오는 느낌이 아 따뜻해지는 막 이상한 느낌 막 그거 좀 다른 거 같다. 따뜻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뭔가 아. 타지 않고 점령군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점령.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잊고 싶은 뭐 그런 느낌으로 올라오던데 아, 그게 그런 걸 만드는 이제 대표적으로. 예, 그래서 그 이게 대표적인 뭐 이오딕사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약이냐? 중국 조영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50%가 넘는 대표적인 약이었는데. 그리고 항서제약 매출에서도 한 6, 7%를 차지하는 약이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탈락을 한 거죠? 아니, 이미 50%를 차지하고 있는 약을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이게 탈락이 되고 어떻게 발탁이 되는지 이따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한 8개 품목을 넣었는데 6개는 되고 2개는 떨어졌는데 이 된 것도요. 이게 가격을 인하하면서 입찰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77%에서 94%까지 가격을 깎으면서 넣은 게 이제 됐다고 하니 예. 이건 또 상처뿐인 영광 된 것도 또 너무 이렇게 가격을 막 후려쳐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제네릭 집중구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네릭 의약품을 전국에 있는 병원과 뭐 약국 이런 데서 공동구매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제네릭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약만 제네릭은 막 누구나 막 만드니까 그중에는 약 같지도 않은 약도 있을 거니까 네. 일단 제네릭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약들을 중에서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 낙찰한 약을 그 각 분야마다 최저가로 낙찰된 약을 전국에서 이걸 사겠다고 한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민간병원 약국까지 해서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값을 아무리 깎아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제네릭 집중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 의도는 분명합니다. 일단 제네릭을 일단 약가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거.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는 거죠. 뭐 떠나 없이 만들려고 하니 그 별로 국가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신약 개발해라라고 유도한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제약사들한테는 확실한 악재였겠네요. 가격도 내려가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내리고. 2012년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서 제약사들 쇼크가 있으면서 신약 개발로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신약 개발한 걸 허가해 줄 때 네. 그 기존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아야지만 허용해 준다는 건 신약 개발을 그렇게 권장하는 정책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것도 역시 난립되고 있으니 제대로 근데 이것도 확정 의견은 아니기 아, 예. 때문에 어쨌든 좀 까다롭게 보겠다. 까다롭게 보겠다. 이미 또 너무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 구매
개의 역사가 있는데 이건 뭐 한국 바이오협회 보고서를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2018년 처음 시작할 때는 4개 직할시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하고 7개 성에서 25개 품목으로 시작을 해본 거예요 한번. 그랬는데 이게 괜찮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2019년에 허베이성이랑 푸젠성을 제외한 전국 25개 성에서 이거를 한번 또 25개 품목을 해본 겁니다. 이때를 이제 전국 1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20년 2월부터 2회부터는 이제 모든 성, 모든 전국 모든 성에서 참가해서 33개 품목, 그리고 올 6월에는 이제 5차였는데 전국 61개 품목에 대해서 입찰을 붙인 거예요. 근데 210개 제약사 355 품목에 참여를 해서 그중에 탈락 후보도 못 들어가는 거 탈락 빼고 148개 제약사 251개 품목 중에 이 61개를 최저가로 한 애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약간 이제 대구도 좀 찝찝하고 또 안 되면 죽는 거고 뭐 이런 제네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에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또 매출 비중이 컸던 조영재가 탈락을 하니 매출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좀 최근에 질질질질 좀 빠지고 있었던 게 항상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날라갔던 주요 원인이 그건 이제 1월부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 상황에서도 더 한번 빠졌던 더 한번. 한 70위안대에서 60위안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남들은 왜냐면은 6월이 중국 시장의 초 슈퍼 반등장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기차, 반도체, 친환경 이런 것들이 CET, 어마어마한 예. 랠리를 했던 건데 얘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나름 주도주였던 애가 그게 이제 이런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반전 포인트가 있는가? 저희 또 항서제약 그 커버하는 이제 당사 이제 글로벌 바이오 이제 김승민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전 포인트는 있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2분기 실적 발표를 잘 보자. 한 8월 한 20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PDO 면역 항암제 얘네 캄렐리 주마비라는 게 있거든요. 얘네가 개발한 게 이거의 성장 속도를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작년 말에 보험 목록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의료보험에 넣어주면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4, 5, 6월을 잘 봐야겠죠. 근데 그 가격은 일단 의료보험 들어가면서 또 절반을 깎으면서 의료보험 들어가긴 했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졌겠지만 Q가 얼만큼 늘었느냐를 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 의료보험에서도 이 약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병에는 의료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브은 네 가지 적응증에 보험에 등재가 됐습니다. 뭐 호지킨 림프종 2차, 간암 1차, 비소세포 폐암 1차, 식도암 2차. 특히 1차라는 거는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2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약이 그럼 다른 그 약 PDM 면역항암제들은 어떠냐? 준시랑 이노벤트는 한 개 적응증의 목록이 들어갔고 베이지는 두 개 들어갔어요. 근데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글로벌 빅파마의 면역항암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보험 목록에 들어가지 신청을 했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약들을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적응증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신약 개발 업체인데 끊임없는 신약 모멘텀이 있어요. 항서제약은 이미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혁신 신약이 7개를 갖고 있는 회사고 올해에 이미 신청을 해서 허가가 예상되는 게 3개가 더 있고 올해 신청을 할 예정인 게 3개가 더 있대요. 신약이. 네. 그러면 그게 또 올 11월에 보험 목록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미 퍼가 한 50배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이 고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퍼가 뭐 70배, 80배, 100배까지 갔던 기업인데 이 정도면은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전할 모멘텀이 있고 또 혹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잘 나가는 전기차 뭐 좋지만 전기차 뭐 친환경 반도체 좋은데 중국은 항상 이렇게 막 솟았을 때 쫓아가면 또 약간 또 삐끗할 수 있으니 눈여겨는 보자. 분명 이게 또 기회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뉴스로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오늘.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면 이 바이오주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것 같은데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좀 뱉을라 할은 없을까요? 지금 저는 우리 선임님께서 얘기해 주신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원래는 중국이 이렇게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보편적 의료를 지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약을 사서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제네릭 약들을 가격이 더 낮아지도록 유도를 하면 결국 글로벌 다른 제약회사의 그 약값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 제약회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될 이슈들이 아닌가. 저는 선임님 때문에 해외 제약회사들 지금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소식 듣고 나니까. 네. 저는 뭐 해외에도 그렇고 지금 뭐 사실 코로나가 왔고 사실 이런 중국 바이오들이 최근에 좀 좋았기 때문에 네. 그 바싹 그 해외 바이오 업체들 긴장했겠지만 재계자도 바싹 긴장하고 있는데 전혀 뭐가 없더라고요. 바이오는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2020년부터는 모든 임상이나 네. 아니면 M&A나 이런 딜이 감염 아니 그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감염 쪽으로 이런 네. 코로나 관련된 것만 진행이 됐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항암제라든지 뭐 자가면역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임상도 다 스톱이 됐고 모집이 안 되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쪽이 좀 집중되는 모습에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텍들이 가려면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게 왜냐면 만나서 딜도 해야 되고요. 오히려 반대라는 말씀이죠. 예, 임상도 해야 되잖아요. 임상 모집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 기존 바이오텍들은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거네요. 코로나 같은 게 퍼지면. 그렇죠.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쪽 특정 그래서 계좌가 잠잠하셨구나. 아니 코로나가 펴지는데 바이오가 안 올라요. 생각해보니까 오르는 게 있었죠. 항암제 같은 거를 하려면은 더 많이 만나고 임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임상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돈을 이제 빅파마들이 쓰는데 네. 지금 항암제에서 M&A 할 거를 일단 급하니까 화이자도 바이오엔텍에서 mRNA를 사온 거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만 자꾸 딜이 나온 거죠. 항암제를 안 쳐다보고 코로나 쪽만 쳐다봐서 그렇죠. 일단은 급하니까. 아 이래서 깨지면서 배운다는 표현을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닌가. 오늘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바이오 그 뭐 항암제나 이쪽이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네, 이쪽이 이제 잡히면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그럼 네. 코로나가 좀 내려가겠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 시장 오늘은 이제 개장을 하죠. 뭐 나스닥 선물만 한 0.1%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 선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S&P 500은 0.07%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OPEC 플러스 회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결국 불발됐어요. 합의가 불발됐는데 났더라고요. 예. 근데 왜 유가가 올랐냐? 일단은 원래는 어제 말씀드렸던 8월부터 12월까지 증산을 하기로 했던 네. 게 그럼 당연히 합의가 안 됐으니 증산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상승 재료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회원국들이 그 13개의 OPEC과 10개의 나머지 그 회원국들이 이거 난 증산을 해야 되는데 합의해서 이게 순순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균열의 조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하지만 일단 다음 회의 일정도 안 잡고 그냥 흩어졌는데 7월 안에 8월부터 하기로 한 증산 일정이니 7월 안에 언젠가는 한번 다시 회의는 열릴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요거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이제 가장 화제의 이슈가 오늘 여기도 적혀 있는데 그 아마존 CEO가 이제 바뀌었죠 공식적으로. 네, 정확하게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짠가요? 네, 7월 5일로 아마 그 제프 베조스가 사임을 했고요. 이제 우리 베조스 형은 이제 우주 가지야 이제 벌만큼 버셨죠. 벌만큼 벌었으니 네. 뭐 이제 다른 걸로 네, 좀 7월 20일 날 같은데. 네, 준 우주여행 이제 카르만선이라고 하는 우주와 그 대기권의 경계까지 가는 그, 네. 그 여행을 20일 날 떠나실 거고요. 7월 5일이요 아마존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좀 의미가 있는 날. 교체가 있었고 아마존은 참고로 94년 7월 5일날 창업이 됐어요. 예. 일단은 공식적으로 제프 베조스가 설립 27년 만에 CEO에서 물러나고 앤디 제시 원래는 이제 그 AWS CEO를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아마존 통합 CEO로 취임을 했고요. 일단 그러면 이 앤디 제시가 누군지 오늘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뭐냐면 그래야지 아마존 호가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예.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제시라는 사람은 일단 헝가리계 유대인이래요. 우리 뉴욕 출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광인데 뉴욕 자이언츠의 광팬이랍니다. 뉴욕 자이언츠면
품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미식 축구예요. 그래서 아, 원래는 미식축구. 이제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는 롯데가 잠깐 생각나네요. 예.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음악광이라고 하고요. 뭐 데이브 매튜 밴드의 팬이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제가 아는 가수는 이제 슈카 뭐라서. 예. 아, 네. 아 예. 저희 본명 어디서 들었었는데 뭐 가끔 쓰고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1997년에 하버드 MBA를 졸업 하고 나서 바로 아마존에 입사를 했대요. 97년에 입사했으면 굉장히 초창기 멤버죠. 94년 네, 네. 그 당시 뭐 200명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학사도 이분이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데 야 가방끈이 또 여기 가방끈 하면 여기 두 분이 계신데 또 교수님이 계시니까 아 왜 이러세요?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요 2002년부터 뭐 베조스의 그림자, 베조스의 지적 스파링 파트너로 불리면서 2인자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 2003년에 클라우드 사업을 먼저 이렇게 좀 구상하고 주장하면서 설립까지 주도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서 2016년에 아마존이 아마존.com하고 AWS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사업부를 그 AWS CEO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었고 AWS는 어쨌든 그 인프라 애저 네. 서비스 분야에서는 32%로 1위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9%, 구글이 7%인데 작년 아마존 수익의 60%가 AWS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NDG씨라고 한 사람은 아마존을 지금까지 키우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DG씨가 만들어갈 아마존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의 활용에 집중해서 1위 수성에 총력을 다할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데 또 이분이요 이런 게 있대요. 상냥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임님 이런 정보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상냥하고 따뜻한 거는 그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기사에 나온 것들이고요. 아, 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상냥하고 따뜻한 게. 네. 이게 무슨 헤드뱅뱅하는 소리냐 싶지만 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이분이 그렇다 유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로라클의 레디 앨리스하고는 막 심한 말도 주고받고 이렇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제 정희석 기사님 나오셨잖아요. 네. 아 저는 이게 정희석 기사님 옛날에 바바리안 그냥 유튜브 할 때부터도 아, 그때도 굉장히 보셨구나. 애청해서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정희석 기사님이 리나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쵸? 아마존 저격수. 예. 네. 저는 이 리나칸과 마주할 적임자가 바로 NDG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 그러냐면 이게 베조스는요 오로지 고객에만 집중했거든요. 뭐 성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주주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고객에 광적인 집착을 했던 게 제프 베조스란 말이에요. 예, 근데 네. 리나칸의 얘기 어디 들으셨죠? 고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이해 당사자들이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앤디 제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보도에 나온 것도 보면요. 앤디 제시는 노조랑 흑인 인권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동양인 인권에는 관심이 그 얘기 좀 해야겠네요. 예, 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 납품업체, 협력업체, 배송기사 이런 사람들은 좀 아마존은 좀 등한시했었는데 그 착취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심지어. 좀 해결될 수 있는. 예. 왜냐면요, 전 제가 볼 땐 그래요. 제프 베조스는 고집이 있어서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게 이게 다 좀 녹아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는데 실제로요, 제프 베조스가 사임을 발표한 건 2월 2일이었거든요. 지금 사임을 했지만 나가고 네네, 그렇죠. 예전에 사임을 했죠. 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존이 배송 기사들하고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합의를 봤습니다. 그날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달 트럭 운전자들이요 고객들로부터 받은 배송 팁을 2년 반 동안 아마존이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연방 거래위원회 FTC에 분쟁 신청을 했어요. 신기한 나라네요. 팁을 회사로 주나요? 아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예, 예. 미국은 일단 팀 문화잖아요. 예. 일단은 배송 팁이 있는가부터 궁금해서 배송 팁도 있어요? 제가 교민 커뮤니티를 막 뒤져봤는데 예.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딜리버리 피드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 배달을 받건 이러면 딜리버리 피도 있는데 딜리버리 팁도 줘야 하나요? 이런 교민 커뮤니티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아 줘야 됩니다. 미국은 그런 문화입니다. 아.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회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레시 이런 걸 주문을 할 때요 주문창에 팁 입력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못 만나니까 팁을 카드로 식당 가서도요 카드로 긁을 때 팁 적는 란이 있거든요 미국 가면 아니 얼굴을 안 보고 내
집 문 앞에 두고 가도 팁을 줘야 되는 나라예요? 네, 미국은 팁 문화라서. 그래서 네. 뭐 디폴트로 5불이 써 있는데 더 올려야 되나 말하는 교민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팁란이 있어서. 네, 그러면은 사실은 식당에서도 카드 긁을 때 팁을 숫자로 자기가 적으면 카드가 더 결제가 되면 나중에 식당 주인은 그걸 따로 빼서 줘야 되는데 네. 아마존이 그걸 안 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 돈이 6,170만 달러인데 분쟁을 겪다가 이걸 그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하면서 2월 2일 날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안 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게 이상한 걸 빼먹어야지. 그러니까 팁은 무조건 팁은 사장이 건드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ESG라고 하는 거 이제는 우리도 막 쿠팡 이렇게 불매운동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때 화재 사건 이후로. 그리고 예. 정부의 규제를 헤쳐나갈 적임자는 물론 이제 NDDC가 너무 뛰어난 게 아니라 베조스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뭔가 베조스는 성격상 충돌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시대적 부름에 의한 CEO 교체가 아닌가. 그럼 아마존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NDDC여야만 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번외로 NDDC의 재산이 얼마인가. 지금 이미 한 3억 달러 수준의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16년 연봉이 알려졌는데 3,560만 달러를 연봉을 받았고 향후 이번에 CEO가 되면서 10년간 2억 1,400만 달러 지금 시가 수준으로 어치 아마존 주식을 분할로 지급받을 게 결정이 또 됐어요. 이사회에서. 네. 그래서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CEO가 좀 되시기를 우리 뭐 두 분도 좀 바라고요. 또 그럼 빅테크들이 지금 다 전문 경영이에요. 그 어떤 다 성공적이었는데 간단히만 주가만 좀 보면 애플의 팀 쿡이 2011년 8월 24일에 취임했습니다. 주가가 그때부터 10배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레가 2014년 2월 4일에 취임했는데 주가는 그때부터 9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2015년 8월에 구글 CEO가 됐고 2019년 12월에는 이제 레리 페이지가 알파벳 CEO에서도 물러나면서 알파벳 CEO를 겸직하고 있는데 2015년 8월부터 구글이 한 4배 올랐고 알파벳이 4배 올랐고 빅5 중에 유일한 창업자 CEO는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남았습니다. 이분은 84년생인데 2004년에 페이스북을 창업을 한 상당히 젊은 CEO이기 때문에 또 젊은 CEO 또 여기 계시니까 네. 아 그럼 만약에 이번에 아마존이 또 CEO가 바뀌면서 NDDC를 바뀌면서 만약에 또 몇 배가 올랐다. 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마크 주커버그 형도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분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뭐 이 거의 20살에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또 NDDC 아저씨 이 내용을 좀 잠깐 저도 지금 막 들었는데 네. AWS라면은 클라우드 예,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그쵸? 맞아요. 예.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사티아 나델라 맞아요. 또 클라우드였잖아요. 클라우드 퍼스트 하면서 그 전에 누구였죠? 그 2대 CEO가 좀 회사를 거의 막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 우리 이거를, 발머 형, 예, 스티브 발머 형님 예. 그래서. 그 사티아 나델라가 클라우드 퍼스트 하면서 회사를 완전 바꿔버린 거죠. 예. 이런 빅테크들이 확실히 클라우드를 외치는 분들을 CEO로 내세우는 걸 보면은 네. 확실히 미래는 좀 클라우드 쪽에 많이 좀 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예. 뭐 교수님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아닙니다. 아, 뭐 진짜 알차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전 너무 좋았었고요. 근데 또 걱정인 게 저는 우리 적기님을 잘 아는데 우리 슈카님 때문에 너무 텐션을 올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게 걱정이었어요. 어제 그 저기 신자분들이 네. 무호흡 방송, 무산소 방송, 네 이러셔가지고 네. 저녁 9시부터는 글로벌 랩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이 네. 단일 초도 비지 않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해외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시황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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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